오뚜멍은 몸매와 자기관리 비법 공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23만 명을 끌어모은 파워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닉네임을 딴 오토맘스 부티크라는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혼의 상처를 딛고 돌싱맘으로서 자신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토맘. 저희 피플의 랭킹과 함께 오토맘 그녀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6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 자, 빠르게 시작합니다. 그저 몸매 좋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인재입니다. 169cm의 늘씬한 몸매 덕분에 춤선이 예뻐서 그녀의 학창시절을 알던 지인들은 당연히 오토맘이 무용예술 쪽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다고들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 와의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유부남인 장성규가 오토맘을 팔로잉했고 오토맘은 아주 신이 나서 이 사실을 스토리에 박제해버렸습니다. 단순한 팔로잉이 무슨 큰 문제일까 싶지만 당시 장성규의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장성규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은 점점 커져갔고 다급해진 장성규는 빛의 속도로 오또맘을 언팔하고 오또맘은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종식시켜버립니다. 오또맘은 현재 혼자 키우고 있는 아들이 5살일 때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혼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통상 귀책 사유가 없거나 적은 쪽이 양육권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라 현재 돌싱맘으로 육아하고 있는 오또맘의 이혼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그녀의 아들은 현재 10살 정도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을 오또맘 혼자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모, 박수홍 등에 대한 악의적 사실 유포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유튜버 김용호 부장을 아시나요? 김용호 부장이 오또맘 역시 저격한 적이 있는데요. 오또맘이 조건만남과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오또맘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남자와도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뿐 동거는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또맘은 관련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오또맘이 모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사진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주 평범한 옆집 아줌마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돌연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서 오또맘의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오또맘이 올린 사진은 죄다 보정 어플을 사용한 것이라는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또맘은 생얼로 무보정 라이브 방송을 해서 보정이 아니란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오또맘의 절친은 야옹이 작가로 알려져 있는 김나영인데요. 둘 모두 돌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만큼 더욱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22년 12월 야옹이 작가가 이혼 3년 만에 돌연 재혼을 하면서 돌싱 친구라는 구도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야옹이 작가의 탈세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오또맘이 응원의 글을 올리면서 둘의 변치 않는 우정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물론 대중과 언론에게 가진 욕을 듣고 바로 비싹을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인플루언서여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실제 성격은 털털하면서도 굉장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오또맘을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